중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뷰잉에스 박지현이 알려드리는 여성가족부 정책과 요리. 오늘은 다양한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건강만점, 영양만점, 하와이안 두부참치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박지 허니키친. 허니키친 오늘의 메뉴 하와이안 두부참치 스테이크. 오늘의 재료 두부, 참치, 파인애플, 양파, 청양고추, 깻잎, 파, 간장, 설탕, 후추, 케첩, 소금, 부침가루, 달걀. 먼저 이 참치는 기름을 다 빼야 돼. 그냥 뭐 이렇게 체에다가 이 참치에는 DHA, 오메가, 칼슘 등이 들어있어서 이 청소년기에 먹으면 기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뭐 제가 참치를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참치를 좀 자주 줘요. 똑똑해지라고. 맞아. 두부를 이렇게 면포나 뭐 키친타올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물기를 좀 짜줄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한번 눌러서 짜주면 물기가 다 빠지고 또 두부는 또 보호가 되니까요. 두부도 이렇게 망에 감싸서 보호를 하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이 있답니다. 학업 중단, 가출, 자살 등 위기 청소년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국 240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보호, 교육, 자립 등 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먼저 재료들을 좀 다질게요. 뭐 다 넣어서 막 섞는 거니까. 그리고 기름을 뺀 참치 털어 넣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 한꺼번에 다 넣어줍니다. 그냥 준비해둔 부침가루를 한 소주잔만 넣고 이렇게 잘 섞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제 위기 청소년들 중에서 이 절반은 가정에서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저는 정말 아픈데요.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이 있다면 편리하게 필요한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 1388로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카카오톡과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크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참치캔이에요. 좀 너무 가득 넣지 마시고요. 이 참치캔으로 스테이크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이 청소년들은 이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건데 그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위기 청소년에게 여성가족부에서는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 등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이 모양이 잡힐 정도만 살살 흔들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볼 거고요. 그리고 파인애플도 하나만. 자, 이제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설탕도 한 스푼. 그리고 케첩은 두 스푼. 그리고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거? 이게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죠. 호텔처럼. 자, 영양 가득한 두부참치 스테이크와 달콤한 파인애플이 만나 하와이안 두부참치 스테이크 완성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영양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꽉 찬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박지 허니키친 정책 한 스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서, 행동문제 청소년을 전문적,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도 추가 건립합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지원 등 특별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응원합니다. 채팅앱,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다둥이 아빠 박지현이 위기 청소년에게 들려드리는 노래 한 스푼. 정말 다행.